맞아. 뭐? 우리 어머니들은 벨소리를 참 크게 해놔. 들어야 되니까. 야, 전화 받아. 아. 어머. 전화 왜 안 받으시지? 근데 왜 안 받아? 전화를 받지 뭘. 아니. 왜 이렇게 시끄럽지? 하긴 하네. 보지도 않고. 이따가 해도 돼. 어머.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, 그냥? 응? 어? 바꿔서 나중에 한다면 되지. 무슨 전화를 또. 봐도 전화 왜 안 받나? 왜 이러시지? 뭔가 이상한데? 있는 거 아니시죠? 응? 아, 연달아 오면 뭔 일이 있는 거지. 괜찮아? 아니, 엄마를 또 엄마 팬들이 많아. 그래서 뭔 팬이야 또? 오, 야 이거 이제 받아야지. 받게? 나가서 맛있게 먹고 있어. 볼게. 기다려봐. 어? 이거 아버님 표정이 약간 쎄하신데요? 아, 선생님. 선생님? 왜냐면 지금 애들이랑 식사 중이어서 전화 못 받았어요. 준비하고 있지. 네네. 연습했어요. 연습을 해요? 네네. 아우, 나도 신경이 쓰이긴 쓰이죠. 선생님? 야, 어머니 저렇게 밖에서 나가서 전화 받고 전화기 안 받는 거 나 처음 봤어. 세상 수상하다 뭐가 있는 거 같아. 전화기도 밖에서 나가서 받고 여기서 받은 거. 아니, 아빠가 뭐. 일 저지는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냐, 이런. 아, 전화를 왜 나가서 받아? 왜 받으면 되지? 뭐 또 해? 응? 뭐 또 해? 무슨 일 있으세요? 네. 누구랑 싸우셨어요? 내가 싸우고 다닐 사람이 이 나이에? 음반을 지금 내려고. 잠깐만요. 음반 내. 음반 내시나. 노래. 미쳤구나, 미쳤어. 아무래도 하는 거냐. 엄마가? 나 가수 될 거야. 가수? 노래? 음반이요? 앨범? 누가? 엄마가? 세상 사람들이 다 웃는다. 이거. 뭐 한다? 가수? 뭐 한다? 가수? 어려서부터 이제 꿈이 노래하는 게 또 꿈이었어요.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목소리도 이쁘다고 해서 독창대회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. 옛날에는 그럭저럭 하다 또 시집 가서 또 이렇게 살다 보니 또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. 그냥 이제 시간도 좀 있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냥 노래도 좀 불러볼까 싶어가지고 또. 원래 가수가 꿈이셨구나.